숫자. 이번 에피소드도 역시 또 상당히 많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코드를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니까 미스터 홍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성춘향이 설립한 토미 런치박스 인코퍼레이션이죠. 그죠? 토미 런치박스에서 도시락을 하나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이 이제 미스터 홍에게 전달될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전달될 텐데 일단 요 모습부터 보죠. 자, 미스터 홍은 바로 자연인이죠. 자연인 미스터 홍이 바로 토미 런치박스에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글자가 보겠습니다. 자연인이 바로 미스터 홍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 홍의 비즈니스 엔티티, 그렇죠? 엔티티 줄여서 그냥 비즈니스 엔티티. 이 자신의 비즈니스 엔티티인 홍 엔티티를 통해서 토미 런치박스에 주문을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자연인 미스터 홍이 자연인 미저 성춘향에 전화를 딱 해서 거기 런치박스죠. 여기 뭐 도시락 하나, 짜장면 두 개, 짬뽕 하나 배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비대면 주문이죠. 비대면 비접촉 주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비즈니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서로 거래를 가지도록 크리크선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홍 엔터티를 통해서 미즈성은 토미 런치박스라고 하는 엔터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트랜잭션이 발생하는데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겠죠. 사람과 사람이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 서로 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자기 사람은 빠지고 자연인은 빠지고 엔티티 가상의 인격체를 통해서 서로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죠?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단계 베리피케이션 단계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요. 그 거래 사실을 기록한 일련의 문서들을 작성하죠. 그게 트랜잭션입니다. 물론 도시락 하나 뭐 주문하면서 뭐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서는 거의 없지만은 이건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니까 아주 자세한 트랜잭션 레코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페니즘에서 간단한 끔을 하나 사더라도 그 끔에 대해서 전표가 쫙 출력이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리파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러한 시그너처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이 시그너처 시스템 이전 단계에서 구성했던 이 시그너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상대방을 실제로 베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을 이번 에피소드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 트랜잭션을 기록을 해서 홍 엔티티는 홍 엔티티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런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런 다음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방향대로 다음에 밸런스 시트, 다음에 equity statement 이 단계 네 단계를 거쳐서 자신의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홍 엔티티 토미 런치박스도 마찬가지죠. 이 트랜잭션으로부터 인컴 스테이트먼트 정보로 기록을 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캐시플로우 다시 밸런스 시트 다음에 equity statement 이렇게 기록이 되도록 쭉 실시간이죠. 리얼 타임 어카운팅 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좀 정교한 메커니즘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 어떤 메커니즘이 적용되는지 그것도 하나씩 볼 거예요. 자, 한편으로 이렇게 각자의 재무제표에 이 사실을 반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트랜잭션이 수풀, 그죠? 각자의 수풀, 홍길동은 홍길동이 속한 수풀에 토미 런치박스나 토미 런치박스가 속한 수풀에 거래 정보를 아키브 기록을 합니다. 그죠? 기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기록으로부터 해시를 뽑아서 수풀은 상위 수풀, 스테이트 수풀로 해시를 쓴다고 그것은 다시 스테이트 수풀은 1년에 여러 수풀들로부터 해시를 받겠죠. 다른 수풀들도 있고 또 수풀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수풀들로부터 해시를 받아서 다시 스테이트 수풀로 준다고. 스테이트 수풀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제주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등등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해시를 전달받아서 구성해서 네이션 스풀로 전달하고 네이션도 여러 개가 있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글로벌 스플로 해시를 쓴다랍니다. 그죠? 그러므로 통해서 제주도의 한경면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 제주도의 한림읍에 있는 토미 런치박스에서 도시락을 하나 사서 먹었다고 하는 거래 기록이 결국은 지구 전체, 전 세계의 모든 거래 정보와 함께 해시로서 인터락킹 되는 구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시죠? 자, 요 내용을 코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같이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